잘 삐지는 아버지와 그런 아빠가 너무 귀여워요 했던 이게 장성한 아들이 나오셨었죠.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삐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이제 아들이 아빠 그 등을 밀어주는데 처삼촌 묘벌초하듯이 아주 대충대충 밀었다고. 건성.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목욕탕 함께 또 같이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목욕탕 가본 적이 없고. 예. 삐졌죠. 이제. 왜요? 거기로는 이제 안 가다가 모처럼 이제 얼마 전 이제 같이 찜질방 갔었는데 예. 거기 가서 제가 또 삐졌다는 거예요. 왜요? 또 죽을 똥 살 똥 참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기껏 먹여놨더니만 예. 살이 너무 빠져있는 거예요. 아 아니 그러고 보니까 준영 씨가 진짜 좀 살이 좀 빠지고 보니까 너무 성시경이다. 왜 이렇게 성시경 씨 너무 닮았어요? 웬일이에요?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신입생이잖아요. 네. 입학 준비도 해야 되고 네. 학교가 강원도다 보니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서 네.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작년에 나와서 고3일 때 수시 전형에 합격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진짜 맞아요. 합격을 해서 왔습니다. 아유 대단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도 잘 하고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기특한 걸까요? 저도 이제 아들 나이 때 저 시골에서 이제 가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 그때 당시 뭐 하나 팔면 한 400원 남는 수세미를 팔아봤는데 예. 잘 안 팔려가지고 저는 며칠 하다가 그만뒀는데 예. 이 친구는 그래도 몇 년째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도 벌고 하는 거 보니까 제 아들이지만 참 대견스럽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다음 주면 정말 입학해서 새내기 대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제 캠퍼스 낭만 좀 누립니까? 아 제일 부러워요 진짜. 저 뭐 잔디밭에 누워서 이렇게 뭐 태양을 바라보고 얼마나 좋아. 아, 진짜 그게 몇 년 전이래. 근데 그런 로망은 없고요. 예? 빨리 학교도 졸업하고 예. 네, 군대도 갔다 오고 싶고 그냥 얼른 빨리 가정을 이루는 게 목표예요. 예? 참 희한하다. 벌써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그래? 저도 이제 늙었는지 예? 아우 왜 그러세요? 이렇게 교복을 입고 지나간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이뻐요? 저때가 좋은 거지 싶고 하여튼 뭐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을 때 사랑하는 마누라랑 아이들이 반겨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아~ 열심히. 아니 그거는 경원 씨가 잘 알잖아. 일하고 딱 들어오면 그럼요. 사랑하는 아내가 뱃속에 아가를 데리고 일 열심히 하고 현실. 집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저 구두 벗자마자 고무장갑을 껴야 돼요. 그렇지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아유, 그렇습니다. 자, 네. 아버지가 사실 우리 최홍업 아버님께서 가장으로서 이제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또 아들이 이렇게 닮은 게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른 그렇게 이루고 싶은가 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예? 저희 부부가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네. 준영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집안일도 잘 돕고 살림을 얼마나 잘 살든지 아. 보세요 저기 우리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 싫어하셨습니까? 어머나! 잘 먹여서 저렇게 잘 큰 겁니다. 동생도 잘 보살피고 아니 요즘 도민준 씨가 그렇게 순간이동을 한다는데 아버지가 저기 앉았다 여기가 저기 앉았다 여기 앉았다 이러는 것 같아요. 형이랑 정말 안 닮았네. 그러니까 아유 저렇게 예쁜 동생까지 자 뭐 어쨌거나 이렇게 또 아들이 또 입학을 하셔서 기분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노래하시기 전에 가족을 대표해서 아버지로서 또 아들에게도 한 말씀 하시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즘 들어 자꾸 머리가 이렇게 N자로 투명해지는데 머리를 이제 빗어 넘기다 보면은 아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랬는데 아, 하면서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이제 점점 네. 나거든요.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인데 또 한편으론 그립고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아 나중에 그리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라. 아. 널 이렇게 잘 키워주신 엄마한테 항상 감사하고 엄마한테도 잘하고 그래요. 뭐 이렇게 듬직한 아들 그럼요. 예. 얼마나 큰 역할을 해내겠습니까. 자 그럼 이 아버지와 아들의 하모니를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요미 우라빠팀 15801의 4번입니다 네. 아이고마 반갑습니다. 현철의 봉선화 연정.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부르는 이
익숙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 알아두르리 더 이상 참